광주 국세청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. 이번 기념식에선 성실 납세자들을 초청해 상을 수여했는데요. 수상자들은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나호정 기자입니다. 광주 국세청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 납세자와 지역 경제단체장, 국세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가졌습니다.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. 기념식에서 광주 국세청장은 모범 납세를 실천한 수상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. 지난 한 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모범적인 납세와 세제와 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 축하합니다. 표창을 수여받은 납세인은 총 85명. 수상자들은 앞으로도 납세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. 저희 회사가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애국자다 이런 정신으로 기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매우 감사합니다. 또 수상자는 일정 기간 동안 세무조사 유예와 모범 납세자 전용 창구 이용 등 다양한 사회적 우대 혜택도 주어집니다. 한편 광주국세청은 행사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CNB 뉴스 나호정입니다.